찢어보자. 여기서 뜯자. 이건 뭐야? 리본 커팅해야 돼? 아니 너무 귀엽다 이거. 나은이가 이거 뭐냐고 안 물어봐? 바빠. 아. 맞나 이게? 오, 박스가 몇 개야? 해야 되는 거지? 이 드라이기. 이거는 브러쉬. 브러쉬. 이거 어떻게 보관하는 거지? 이대로 보관하는 건가? 이걸 다 끼워서? 아니겠지? 이거 본체다. 왔어? 참견하러 왔어? 이건 갖고 있는 건가? 버리는 건가? 이렇게 그럼 말리는 거 아니는 관심이 없다. 이렇게 고 아 아니겠지? 여기 또 있어. 짠. 야 언박시 끝. 이거 어떻게 보관하냐? 우리 집에 다이슨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. 이건 동생이 해준 리본인데 이걸 생일 선물이라고 사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저도 좀 돈을 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간직하려고요. 이따가 씻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마음에 들어. 오늘은 저녁으로 이마트에서 사온 연어, 생연어 초밥을 먹을 겁니다. 지금 조금 늦게 갔더니 할인 판매를 하는데 저는 이게 한 장인 줄 알았는데 잘 보시면 두 장이거든요.
그럼 얼마에서 어떻게 할인돼서 이 가격이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. 요거를 한번 떼보겠습니다.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밑에 얼마... 얼마인지가 더 중요해. 원래 13,980원이었는데 20% 할인해서 11,184원에서 조금 더 할인해줘가지고 9,786원에 먹게 됐습니다. 꽤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회 두께도 좀 있어 보이고 제가 먹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후기는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 피자스쿨 피자. 냠이. 귀여워. 들어가자. 낭이 오기 전에 빨리 열어볼게요. 낭이는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아유, 밥 먹다 말고 오셨어? 아이, 뭐. 너 피자 안 먹니? 에헤이. 낭이가 피자를 뺏어 먹을 것 같아서 지금 이쪽 조그만 데로 옮겨왔어요. 맛있겠다. 이거면 세 조각은 먹을 수 있겠다. 웃긴 게 제가 이쪽으로 가져왔더니 낭이 지금 다시 내려가서 밥 먹고 있어요. 얼음 띄운 콜라에 피자. 저녁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게 불고기 파인애플 피자라 그랬거든요. 근데 전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해서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서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들어간 거 시켰고 그 옆에는 치미 가습기 열일하고 있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책상을 전체적으로 찍으면은 항상 이제 일하던 그런 게 같이 찍혀가지고 편집할 때 되게 곤란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게 찍기로 했습니다. 어디 한번 뜯어볼게요. 오오 열자마자 초코 냄새 엄청 나네. 맛있는 냄새 나요. 그리고 얘를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? 아, 여기다 얘를 넣어. 아무리 손을 씻어도 여기가 집이 아니고 밖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행히 무사히 이렇게 넣었습니다. 그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쫙쫙 벌어지게 찍고 싶은데 손을 닦았어도 밖에서 하기엔 조금 그래서 그건 안 하려고요. 일단 이렇게 생겼고 첫입에는 크림이 하나도 없는걸? 이게 빵은 뭐 그냥 빵 맛이거든요. 특별할 거 없는데 크림이 맛있네. 뒤에 가니까 크림이 엄청 많네요. 아, 크림이 진짜 맛있네. 이게 유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초코칩 같은 게 있어요. 진짜 진한 초코칩. 그래서 빵도 초코 맛이 약간 나고 크림도 초코인데 여기 초코가 있어가지고 완전 초코초코합니다. 다 먹었네요. 이게 생각보다 좀 양이 꽤 되고 느끼해서 중간에 먹다 포기할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야금야금 먹었습니다. 맛은 있어요. 이게 가격 대비 맛있어요. 하얀 크림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빵을 안 먹은 지 좀 오래됐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다들 추천하는 이유가 있었어요. 안에 크림도 그냥 왜 보통 그림에서 보면 조금 넣어놓고 그림은 되게 많이 넣어놓은 것 같이 하는데 이거는 그 그림만큼 진짜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초코칩 있는 거 그거 정말 식감에 한 수를 두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잘 먹었습니다. 안녕.